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 학기 성기영 과장 박종구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코스모스 학기에서 수입하는 질전이라는 미국 브랜드의 명기를 소개하는 시간. 명기를 찾아서!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품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품목은 A 락셋입니다. A 락셋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원한 소리, 락킹한 그런 사운드를 내는 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데요? 바로 보실까요, 그냥? 바로 언박싱 하시죠. 네, 이렇게 저희 앞에 질전 락팩. 네, 락팩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되게 웅장하네, 웅장해. 네. 여기 보시면은 락팩에 있는 네 가지 심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14인치 A 마스터 사운드 하이햇. 이게 포인트예요. 크래쉬가 홀수인치입니다. 17인치, 19인치 질전 A 미디움 띤 크래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라이드, 핑 라이드라고. 혹시 핑 라이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벌을 치면은 핑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벨소리가 핑 핑하다고 해서 핑 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벨소리 좀 더 명확하게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제 라이드인데, 요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치수를 보니까 보통 그 팩에 들어있는 거는 14, 16, 18, 20이잖아요. 이거는 17, 19가 들어있어요. 뭔가 그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요즘 음악 트렌드가 그 심벌을 좀 홀수인치를 좀 많이 쓰는 트렌드예요. 분명히 A 커스텀이나 K 커스텀 팩은 아시지만 이런 팩 구성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언박싱을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스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전에 명기를 찾아서 촬영했을 때처럼 마치 커피의 번 같은 느낌. 네. 번은 아니겠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이제 안에 있는 심벌들 저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박스 안에서 막 흔들리지 않게끔 좀 빽빽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심벌이 막 파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포장이 네. 너무 고급져요. 네. 네. 자, 하나씩 한번 꺼내 볼까요? 예. 여기 마스터 사운드 하이햇 바텀이 있습니다. 14인치. 그 다음에 마스터 사운드 하이햇 탑 14인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디움 띤. 네, 이게 17, 19인치. 저희가 흔히 노멀 A라고도 하는데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17인치, 19인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핑 라이드. 이게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핑핑 소리 내는. 핑핑,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핑 라이드. 질전 A라고 하시면은 노멀 A보다 A 커스텀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A 커스텀 같은 경우는 겉에가 브릴리언트, 뭔가 그렇게 좀 쨍한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심벌인데 비해서 이런 노멀 A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그거보다 약간 좀 소리가 부드러울 것 같고 그거보다 약간은 다크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여기에 있는 20인치 핑라이드가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그 이름만 듣기에는 컵 소리가 잘 들리고 뚜렷하다고 이제 들어서, 아, 심벌 이거 되게 두껍겠구나. 무조건 락에서 사용하는 심벌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촬영하기 전에 간단하게 테스트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쳐주세요. 네. 과장님 혹시 이거 치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벨 사운드 낼 때 소리가 좀 약하거나 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쉬웠을 때 이거 사용하면 좋겠다. 아까 제가 여기 엣지를 이제 연주를 했잖아요. 엣지 연주해도 약간 크래쉬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네. 저는 치는데 너무 편한 거. 딱 내가 원하는 소리만큼 서스테인의 길이도 확실하고 이 소리 자체가 어택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안정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락팩에서 느껴지는 첫인상보다는 팝팩? 네, 소프트팩? 팝팩.
스위스 시리즈 팩에서 뭔가 느껴본 듯한, 그거보다는 물론 조금은 두꺼운 감이 있고 조금 어택감이 있지만 범용으로 쓰기에 충분하다, 충분히 이거는 재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저는 생각했어요.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바텀 심벌 자체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조금씩 찌그러져 있어요. 심벌을 쳤을 때 바람이 새어져 나올 수 있는 공기 구멍을 조금씩 열어둬서 조금 더 부드럽기도 하고 그런 소리들을 좀 연출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A질전 그 시리즈에 A391이라는 그 심벌 세트가 있어요. 그 심벌 세트는 뉴비트라는 하이햇 심벌로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마스터 사운드 하이햇. 성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에 이제 굴곡으로 닫았을 때도 열었을 때도 볼륨이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간격이 있다. 완전 꽉 닫힌 소리도 아니고 너무 완전 열린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파워풀한 소리를 일반 하이햇보다는 낼 수 있다. 뭔가 그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스터 사운드. 마스터 사운드. 네. 그 뉴비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소리를 질전에서 제시를 했다면 요 마스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하이햇 소리예요. 내가 어디 음악에서 듣고 어떤 연주에서 들었던 가장 좋은 소리의 가장 표본이 아닌가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반오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피치가 높아요. 네, 피치 높죠. 피치가 높다 보니까 음악에서, 드러밍에서 존재감은 상당히 뚜렷할 것 같아요. 피치는 높지만 그 소프트함은 뭔가 살아있다. 임팩트! 네. 임팩트 하나는 정말 있습니다. 크래쉬 17인치입니다. A, 미디움, 신, 크래쉬. 일반 미디움 아닙니다. 네, 이게 보통 세 가지 이제 뭐 미디움, 미디움 띤, 띤 이렇게 나가는데 네. 미디움 띤이 제일 스탠다드한. 맞아요. 이것도 겉에서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소프트해요. 이거는 서스테인 심벌로 써도 될 것 같은 겉의 외관을 갖고 있어요. 느낌 있죠. 네.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서스테인 심벌로 써도 괜찮다. 이거는 딱 그 용도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여 들려드릴 심벌은 19인치 미디움 싱 크래쉬입니다. 19인치 익숙하지 않은 인치수인데 호기심 많습니다. 근데 이 겉에 이 마감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아, 딱 봐도 비싼 심벌, 딱 봐도 소리 좋을 것 같은 느낌의 심벌이에요. 저는 네. 거슬리죠. 아, 부드럽고 되게 안정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락뿐만이 아니고 일반 팝에서도 어울리고 재즈 드러밍에서도 충분히 어울릴 만한 그런 심벌임에는 틀림없어요. 이거 그 심벌 팩의 이 금액이 얼마인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세트 가격이 135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좋은 심벌들을 하나하나씩 구매를 하시고 이제 좀 모으시는 분들은 뭐야? 이게 다 합치니까 135만 원 밖에 안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단품으로 그래서, 하면 너무 비싸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심벌 팩은 원하던 소리를 지금까지 찾지 못하신 분들,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 드럼 세트에 올려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확실히 심벌 팩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이런 상품들을 구독자분들께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일단은 좀 기분이 일단 좋은 것 같고,
그만하십시오. 아, 예. 지금까지 A락 팩 세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